압도적인 승리였다. 1부도 2부도 다 정말 인천 상륙 작전처럼 부산 상륙 작전이었다. 다 밀어버리는. 네. 1부는 아 이거 좀 그런가? 저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지만 직소 선수 직소 문기범 선수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요. 그게 4분 59초에 격투기에서 버저비터 터지기 정말 어렵거든요. 네, 그리고 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 팀메드 본관에 문기범 선수가 또 승리를 홈에서 거뒀다는 거, 이제 이런 상징성을 연이어 봤을 때 예, 문기범 선수가 1부에 좀 기억에 남는 선수였고요. 그리고 2부는 예, 다 압살을 해버려가지고 네, 다 기억에 남습니다. 아,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챔피언스 리그나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는 제가 매치를 짜는 게 아닙니다. 각자 말 그대로 진짜 서로의 패를 안 간 상태에서 각자 엔트리 꾸리고 오는 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정도는 경기 순서 정하는 정도. 그래서 이제 한일전 1차전이나 2차전은 재밌게끔 제가 순서를 짤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도 7대0을 예상해서 아 그냥 순서도 안 건드려도 된다. 네, 그렇게 진행했습니다. 네. 이게 이제 중국 무림풍 측은 오늘 패배가 너무 분해서 2차전을 완전히 확정 짓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는 아, 이 정도 대승을 거뒀으면 대항전보다는 그냥 교류 정도로 예, 이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이 시점으로서는 좀 듭니다. 그리고 우여곡절도 너무 많았어요. 저희한테 달려있습니다. 저희 선택이. 아 근데 2부 얘기는 아 제가 지금 갑자기 스치듯 생각이 들었는데 아 물론 여론을 아직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국가대항전이 이게 뭐 약한 선수가 나오든 센 선수가 나오든 출격을 누구를 시켜서 어떤 점수를 거뒀느냐 자체가 그 단체의 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은 저희도 대회사 일정이 따로 있고 모든 단체가 대회사 일정이 있잖아요. 그 와중에 출격시킬 수 있는 그 날짜에 대항전 날짜에 출격시킬 수 있는 엔트리가 강하려면 그 일정 계산도 잘해야 되고 용병술도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상대 전력에 대한 분석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인프라도 두꺼워야 되고. 그래서 저는 네, 뭐 상대 팀 엔트리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약했다 하지만 싸우기 전까지는 또 누가 이길지 몰랐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중국을 연이어 격파한 거는 블랙컴뱃의 지금 강함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무림풍이 약했던 게 아니라 불펌이 강했던 거죠. 그렇죠. 아까 원래 피날레 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짜치는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. 어차피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아 그러면 추가적으로 네. 블랙컴뱃의 이 7체급 엔트리를 네. 어떻게 짜든 구성이 될 거 아닙니까? 예. 이런 거면은 아시아 쪽 단체 어디랑 붙어도 다 자신 있으십니까? 아 그거는 제 다음 스텝이라서 지금 공개해드릴 수 없습니다.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. 스탄 쪽이나 뭐 중동이나 러시아 단체랑 해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다 있습니다. 예. 지금 멤버에서는? 네, 다 가능합니다. 우리 중앙 되고 있으니까 계속? 예. 국내에서는 그러면 네. 가장 강한 멘틀이라고? 국내요? 예. 네. 제가 지금 국내에서 좀 관심이 저도 모르게 멀어져 있네요. 지금 제가 대사를 하면서도 피날레를 하면서도 이제 좀 제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느낌. 네. 그리고 또 새로운 장소 아닙니까? 부산. 예. 긴장감 반 설렘 반. 왜냐면 부산은 서울이 아니라 또 관객 모집이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. 거기가 정찬성 에드가가 열렸을 때도 외진을 못 시켰고 로드 얘기도 되나요? 로드도 부산에서는 예, 로드도 부산에서 흥행 가장 참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런 선진들의 예, 그런 경험을 무시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낼까? 또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평을 한번 해보신다면 부산 이것을 예. 성공하셨습니까? 완전 작전! 완전 작전 성공입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관주? 네. 아, 그 열기가 뜨겁더라고요. 부산. 부산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, 확실히. 오늘 성공해가지고 제가 확신을 했잖아요. 아, 부산도 가끔 내려도 되겠구나. 약간 여름마다. 아. 휴가를 즐기러 네.
다른 지방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같이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. 그렇습니다. 그런 느낌으로. 그, 오늘, 수공 브리포를 대상으로 7대요. 대상을 받음으로써, 저희 블랙컴뱃이 비로소 한계를 통합하였습니다. 우리 역사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무력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연이어서 승리한 적 본 적 있으십니까? 없습니다.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없었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블랙컴뱃의 검은 군단과 팬 여러분들 한 주에 모두 협력하여 서부에게 뺏긴 격투 태권을 찾아오겠습니다. 우리 검은 군단의 대륙을 넘은 친구는 계속 될 것입니다. 하지만 그 전에 9월 28일 서울 소복을 하려고 합니다.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부산 상도